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예시를 한번 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배워온 각 법첩에 대해서 교정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주 가지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글씨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를 한 번씩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그첫 번째로 제일 먼저 법첩으로 채택이 되었던 진나라 전서 태상각석에 대한 글씨에 대해서 한번 교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을 제출한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1월부터 정도 글씨를 쓰기 시작했지만은 거의 제 유튜브 수업을 듣고 전적으로 공부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서체를 해서 법첩 6개를 저한테 다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필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중심에 해야 되느냐? 고르게 쓰는 것입니다. 고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글로 고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자로 쓰면은 균제라는 말을 씁니다. 균제, 균제미라고 해요. 균제미, 고르다는 뜻입니다. 고르다는 것은 무엇이 고른가 하면 첫째, 피래기, 굵기가 고르다는 것입니다. 전서는 원칙적으로 굵기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소전을 기준으로 해서 고전을 볼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고르게 굵기를 고르게 써주고 그 다음에 획과 획이 지나가서 형성된 간격이 고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 상대적으로 이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획과 획이 지나가서 생긴 공간이 있죠. 이것이 절대적으로, 산수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균형을 잡고 있으라는 거죠. 대체로, 이 공간과 이 공간과 이 공간은 비슷하게 해주고,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상대적인 것이죠. 이거 틀리죠. 이것이 하나의 단위고, 이것이 단위이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탁 갖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균제하게 써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것도 이 간격들도 비슷하게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가장 고른 획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서에 있어서의 가장 그 중심되는 미감은 균제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고르게 쓰기입니다. 자, 글씨를 쓸때 있어서 제일 첫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획의 획질입니다. 획질이란 것은 붓을 어떻게 움직여서 획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이른바 중복론이 되겠죠. 붓을 어느 정도 세워서 필에게 근실함이 있느냐, 곧 필에게 생명력을 이야기하죠. 생명력을 이야기한 것이라서 이것은 운필상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금 필적을 볼 때에는 비교적 붓을 잘 잡고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잘안 보이겠지만은 중봉으로 쓴 글씨는 이렇게 놓고 옆에서 비추어 보면은 이 획의 중간이 색깔이 다릅니다. 약간 중봉으로 썼을 경우에는 종이가 이렇게 있고 획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붓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붓이 폭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먹칠은 돼 있더라도 이 중간이 마르고 난 뒤에 보면 이 줄이 고랑이 나 있어요. 잘 보시면 압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옆면에서 이렇게 보면 고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붓끝이 지나간 자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운필이 정확성을 볼 때는 이 고랑을 보면 운필이 어떻게 되었냐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씨는 보면은 중봉에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이 중간이 고랑이 파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서를 쓸 때는
먹이 상대적으로 좀 진해야 됩니다. 속도가 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먹이 퍼지게 되면은 먹이 좀 늦게 지나간 부분은 굵어져서 핵이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초보자인 경우는 되도록이면 진하게 갈아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질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조금 덜 갈린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끝에 와서 약간 머무르니까 이렇게 핵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먹이 조금 이 사람의 수준에 비해서 먹이 좀덜 갈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핵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 결자라 그랬죠. 결구, 결자 또는 결구라 그랬는데 글씨의 짜임새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짜임새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짜임새들이 모여서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데 일단 당분간은 전체적인 짜임새인 장법은 일단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당분간에서는 한 글자 글자에서의 짜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제가 한번 전서를 썼을 때는 8자로 썼기 때문에 지금 8자를 써 보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에 보내실 때는 화선지에 약한뭐 제가 4분의 1을 쓰는데 4절째 기준을 해서 써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구를 보는데 결구를 보기 전에 지금 처음에 글자를 쓰는 크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것이 화선지 전체 중에서 화선지 전체가 1대2거든요. 요것이 70이고 요것이 140이에요. 1대2입니다. 그래서 반 가르고 반 가르면 요거의 반이 되겠죠. 35대 70이 나옵니다. 35에 70이니까 요 상반부니까 요건 또 반이 돼서 요 종이는 지금 35대 35쯤이 돼요. 35대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연습을 하실 때는 전체적 이절지를 쓰면 이 올리고 내리고 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처음에 학습을 하실 때는 화선지의 4분의 1 있죠. 여기 35 곱하기 70짜리를 중심으로 해서 쓰게 되면 비교적 용이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35, 세로 70짜리 사절지에 화선지에 글씨를 쓴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글자의 크기가 대체로 전서인 경우에는 대체로 이쪽에 약 상하에 조금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35니까 요거 각세 칸이니까 요것을 10cm로 하고 하면은 2.5, 2.5를 남기면은 10cm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서 요 퀴는 15cm를 잡으면 됩니다. 15cm를 잡으면 요게 30cm 되죠. 그리고 요것을 5cm 남기면 그의 아리우르는 5cm 남기면 돼요. 그래서 전서의 비율은 소전의 경우에는 2대 3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일 때는 요건 15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10, 세로 15 정도의 선을 그어서 쓰시면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종이를 접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글씨를 쓸 때마다 종이를 접는다는 것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밑에다가 흰 천에다가 붉은 선을 쳐놓고 종이를 위에 덮어두는 것이 비교적 편리합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영지라 그래요. 영지. 그림자처럼 비치기 쓴다 해서 영지라고 하는데 이 영지를 그어서 쓰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접어서 쓰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10cm 세 칸, 밑으로 이쪽에서 15cm니까 이것을 두 배로 하면은 이래 되겠죠. 요게 지금 가로 35, 세로 70의 사절지 종이입니다. 제가 반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이에 옆으로 세 칸, 밑으로 네칸 하면 3, 4, 12, 12자의 글씨 연습을 할수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10, 세로 15라는 요 칸을 기준으로 해서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종이의 가로 세로의 비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이 가로 10, 세로 15에라는 칸 크기에서 이 글씨가 차지해야 하는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되겠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이 지금 한90% 이상 칸 크기의 90한 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상단, 하단, 우단, 좌단 했을 때 거의 95%가 넘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칸의 크기에 맞는 글자의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비춰볼 때 눈하고 코하고 입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미인이냐는 거죠. 이게 눈이 너무 크다든지 코가 넓고 입이 크면은 비례가 안 맞죠. 이 뺨의 크기와 이마의 크기, 턱의 비중이 있어야 비례가 돼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10, 세로 12, 15가 있을 때 글자의 크기는 대체로 10%를 상하 10% 정도 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0%씩 빼는 거죠. 전체가 뭐 수치적으로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10%면 1.5에 1.5cm를 위에 상하에서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에 1.5 남기고 여기에 1cm 정도는 최소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높이와 폭의 10%씩 정도를 공제하면 전체적으로 80이 되겠죠. 그래서 좀 안에 이런 정도의 크기가 되도록 쓰셔야 전체적으로 비례가 상대적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제가 쓴 법첩이 있는데 이게 원천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법첩을 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중에 나가면 지금 태산각색이 이러한 형식으로 책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글씨보다도 실제 법첩이 여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제하면은 한요 정도 글씨가 되겠죠. 자, 다음에부터 쓰실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를 어느 정도 남겨야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써 보면은 훨씬 더 전체적인 비례가 맞아들어서 전체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글자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외에도 한 가지 이제 개별적인 필에게 결구가 있겠죠. 그것은 글자 내가 글씨를 어느 정도 맞게 썼느냐 하는 것은 이 사실 서예 학습이란 것은 오픈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이 답안을 주고 옮기라는 것인데 이 답안을 주고도 이걸 100점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자기가 쓴 글씨를 놓고 옆에 한번 대 보십시오. 자, 한 글자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딱대 보면요. 글자의 크기는 달라졌지만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글씨를 스스로 본인이 쓰고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계집엿자부터 한번 봅시다. 계집엿자에서, 자, 이 각도가 어떠냐를 한번 보고요. 이건 무리 없지만은 제가 볼땐 이게 조금 길이가 짧아졌어요. 상대적으로. 요게가 짧아졌어요. 이 길이를 제법 나옵니다. 약간 짧아졌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 틈새를 보십시오. 이거 흰 공간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흰 공간이 느낀 거, 여기 흰 공간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데, 이건 길쭉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로가 짧아졌다는 거죠. 이게 짧고 여기도 짧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피력도 봐야 되지만, 남는 공간을 보면 답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좁아졌다. 결과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조금씩 더 길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옆으로 보세요. 이 획과 이 획을 보십시오. 이거 나란하죠? 나란한데 이 획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차이 나죠. 요게 이만큼 와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상대적으로 피력을 비교해 보면은 잘못된 점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또 보십시오. 이 획과 이 획을 보십시오. 붙었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 획의 끝하고 여하고 여기에 돼 있는데 이돼 있죠. 요건 됐는데 이게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갖다 붙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경사가 너무 여기서 이까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경사가 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기가 이 보십시오. 굉장히 시원하게 뚫혔는데 여기는 붙었죠. 아, 내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밀어왔어야 됐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고치고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연습이 돼야 되겠죠. 자, 계집녀 하나 봐도 이 전체적으로의 전체적인 글씨의 관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몇 자 안 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많은 글자를 수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미리 보시고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나는 비슷하게 썼다고 할때 한번 교정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십시오. 요 공간 있죠? 요게 검은 공간 있죠? 회계 굵기도 일정하지만 하나, 둘, 셋이 비슷하죠? 비슷하게 나왔고 요 공간도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해서 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는 뭐큰 무리가 없지만 요 공간이 조금 좁아진 듯 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 공간을 조금 넓혀주고 요 공간은 조금 오히려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요 공간이 조금 더 좁아져야 되겠죠. 요획 밑과 요 획을 한번 보십시오. 요는 여기서 상당히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획이 이 길이가 너무 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잘라줘야 되고 여기를 좀 넓혀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획과 획을 서로 비교하고 공간과 공간을 비교하고 옆에 획과의 관계를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짜맞추는 형식으로 글씨를 만들어 갑니다. 글씨를 쓰는데 빨리 쓰기 시합은 없습니다. 많이 쓰기 시합도 없습니다. 피렉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잘 숙지한 다음에 붓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한 자만 제가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가 이렇게 있죠. 제자의 이 공간을 보십시오. 넓적하죠? 가로로 넓적한데 이 공간은 거의 정사각형입니다.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아, 이 밑으로 너무 내려갔다는 거죠. 약간 넓적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내려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이 공간 똑같고, 이 공간, 이 공간 똑같아서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이 바깥 공간보다는 안 공간이 조금 넓은 듯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막 비슷하게 쓴 거는 지금 큰 문제 같고, 아랫선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돼 있으면서 중간에 이게 조금 더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온 김에 김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습니까? 1대1로 같죠? 그런데 지금 이것과 이것은 밑이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와야 되겠죠. 지금 제가 쓸 때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필방에 가셔서 이 법첩을 구해서 법첩을 바로 보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것은 참조할 사항이고 공부를 하실 때는 직접 법첩을 옆에 두고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몇자안 되지만 이 8자를 다 하나하나 이 체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보다도 한 가지 한 글자씩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스스로 본인이 써본 다음에 붉은색 연필로 본인이 스스로 수정을 해 가면서 최대한 원천에 가깝게 쓸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 서예 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다음 시간에 전서 시간이 있으면 또 이거와 다른 요소를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줌에서 전서를 학습할 때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밑 칸의 크기라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2대 3입니다. 그래서 10대 15cm 정도를 하고 그 안에 조금 10% 정도의 공간을 두고 글씨를 써가라는 것. 그리고 획과 획의 굵기를 일정하게 하고 간격을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하라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이지만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